오늘 저희에게 예법 택견에 대해서 알려주실 황인모 선생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사단법인 결련택견협회 지도자이면서 네, 대학로에서 예법 택견을 지도하고 있는 황인무라고 합니다. 상대방의 턱을 위에서 밑으로 내려치는 기술이에요. 이게 딱합니다. 네. 근데 이 기술이 좋은 게 이제 제가 기합도 좀 해주실까요? 어? 아니요. 내가 배우다 보니까 하반신 공격도 가능하다고 하시더라고. 일부러 안 보여주신 것 같아. 하반신 공격하는 것 같아서 실전 때는 아마 하반신 위주로 뭔가 공격이 좀 들어오지 않을까. 검도 3배단이라고 그래서 일단 검은 들면 거리가 엄청 길어지기 때문에 우리 기존에 했던 택견 거리하고는 완전히 달라서 네, 그거를 한 번도 연습을 해본 적이 없죠. 생각조차도 해본 적이 없죠. 준비 시작. 예!
어, 이거 어깨도 좀 이렇게 저는 비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도 벗겼어. 응, 잘 쓰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검도에 머리치기 처음 맞았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처음에 솔직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사람거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아, 거리가 완전히 다르다 보니까는 그 거리를 좀 적응하는데 좀 시간이 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 아까 대련할 때 있잖아요. 본대련 할 때 네. 쓰셨던 기술 설명 혹시 한 번만. 아, 아까 그 머리치기나 허리치기 들어올 때 제가 중심을 낮춰가지고 상대방 다리를 잡아서 채는 마구제비라는 기술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아, 마구제비. 이게 레슬링의 테이크? 예, 예, 맞습니다. 레슬링의 태클이랑 비슷한 기술입니다. 아, 칼을 잡고 발로 차시던데 네. 어떤 전략이었나요? 일단 칼을 참으로써 그 상대방한테 혼란을 주기 위해서 지금 계속 아까 칼을 찼습니다. 검을 발로 찬 이유는 상대방한테 혼란을 주기 위해서 그 타이밍을 노리고 공격 들어가기 위해서 잡고 있었습니다. 효과가 있었나요? 예, 어느 정도는 계속 상대방을 좀 혼란스럽게 하는 데는 조금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장 본인이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하는 기술이 있나요? 그 상대방이 공격 들어오면은 제 바깥쪽 팔뚝으로 막으면서 상대방 복부를 치는 제갈럭키라는 기술이랑 상대방을 넘어뜨리는 그 마구제비라는 기술이 가장 효과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검도랑 대련해보셨는데 소감이 어떻게 짧게? 앞으로는 검든 사람, 무기 든 사람이랑은 절대 싸우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